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누가 봐도 확 티나는 단체 문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 잘 지내고 있지? 단체 문자인 거 뻔히 알면서 답장 보내놓고 며칠 내내 전화기만 만지작만지작 그러고 있었나요? 그래서 당신이 안 되는 겁니다. 옛 인연, 지난 추억 다 지워버리고 2011년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남녀노소 이상형 찾기 프로젝트 문지혜의 OMG. 네, 새해 첫 OMG인데요. 박세별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주간 자리를 비우게 되셨죠? 예, 아예 자리를 비우게 되셨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박세별 씨.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동고동락 오래 했는데. 오래 했나요? 좋은 곳으로 떠났으면 좋게 보내드려야죠. 아직 몇 주간인지 모르는 거는요. 그럼요. 아, 그 저희의 선택이군요. 예, 어머, 오늘 뵌 분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바로 이분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아나운서계의 문제야라고 저희 작가님들이 적으셨네요. 왜 문제야는 무슨. 아나운서계의 문제야. 문제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너무 아이고. 웃기세요. 네? 뭘 했다고. 아, 좋다. 어떻게 또 저희와 네. 함께 하시게 됐습니까? 1년 동안. 여기 오크라의 작가님이. 네, 남유민 작가님이. 예, 제가 그 쫓겨난 푸른밤. 네. 네. 아니, 쫓겨났다니요. 저희가 캐스팅 내려온 푸른밤 네. 네, 거기서 같이 했던 작가분이세요. 네. 어머.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감사사가 어머. 대박이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 여민 누나랑 친해요. 아 그래요? 네. 친해 네. 인사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렇구나. 네. 그런 인연이 되어서 네네네. 함께 해주셨군요. 예. 그 세상 일이 이럴 테니까 네. 이렇게 한 달을 걸려면 다 그럼요. 그럼요. 아무튼 뭐 일주일 내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너무너무 자주 듣고 있어요. 아유, 진짜요? 네. 아유, 굳이 안 들어주세요. 제가 그 방송 듣고 네. 남효민 작가님께 네. 네.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대박이다. 어머! 너무 재밌어. 어머! 리액션이 아, 정말. 아니, 무슨 리액션이. 이래도 되겠는데? 무슨 케이블 방송. 네. 지역 광고에 이래 되겠어요. 예. 한창 계정 어머. 어머 어쩜 이렇게 또 착하시고. 네. 벌써 네. 다 아세요. 어떤 예 그럼요. 어떤 예. 코너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에이 많이 못 들었다. 긴장해서 그렇잖아. 아니에요. 아니, 긴장하셔서 그게 아니고 그럼요. 거기가 제일 재밌어요. 뭐요? 오프닝. 어머. 잘 못 듣는데 딴 사람들. 오프닝 거의 못 듣는데. 오프닝 듣기 진짜 힘든 건데. 듣고 돌렸나 보다. 아, 다행이네요.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문제 아나운서가 저희와 오늘 하루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되게 금방 대답하시네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아, 진짜요? 예. 왜요? 무슨 소리야? 좋게 해주려고 그랬지. 너무 웃겨. 아니, 왜요? 왜요? 왜 그만하세요? 아, 이제 저는 저희 회사 직원이니까 예. 그렇죠. 한번 프로그램에 나오려고 하면은 절차가 복잡해요. 부장님께 허락도 네네. 받아야 되고 뭐 그래요? 예. 네. 그래갖고 그래, 일단 이참에 그만둬. 여기로 들어앉아요. 책임지시겠어요? 들었죠? 책임지시겠어요? 들었죠? 전문 MC인데? 그런 걸 이끌어내다니. 예,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그 문재 씨의 음성을 들으니까 네. 확실히 저희가 게스트 같고 네. 문재 아나운서님이 워낙에 그 DJ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아나운서시고 저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잘 들었었어요. 네. 무슨 코너 가장 좋아하셨어요? 오프닝이요. 잘 맞네. 잘 맞는다. 아니 서로 오프닝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게. 항상 시작. 우리 시작만 좋아했네. 장난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은 뭐. 없는 거 아니야. 그럼요. 늘 시작이네. 늘 시작. 엔딩이 없는 두 사람.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차분하시니까 네. 저녁 시간에 듣기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하나요? 왜요?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직원이시다 보니까 워낙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주겠죠. 네. 회사의 운영에 따라서. 네, 그러신 그렇죠. 거죠? 예. 네. 한 몇 년 정도 하셨는데요? 푸른 밤은 제가 1년 반 했고요. 1년 반. 그 전에 또 뮤직 스트리트라고 새벽 3시에. 맞아요.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어. 무슨 코너 좋아하셨어요? 쭉 다 좋아했어요. 그건 엔딩, 그건 엔딩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2년. 네. 어, 맞아요. 뮤직 스트리트 좋았어요. 네. 거기서는 문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좋아했어요. 그럼요. 네. 푸른 밤에서는요? 그런 리액션 안 좋아요? 네? 푸른 밤에서는요? 푸른 밤에서요? 네. 아이, 다 좋아했죠. 네. 아, 자,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조각만 하죠?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 OMG 코너를 함께하게 되신 거잖아요. 예. 이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네. 예. 남들은 한 트럭 갖다 줘도 싫다고 해도 내 눈에는 더없이 멋지고 예쁜 나만의 매력 남녀. 어떤 사람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형을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되게... 문재 아나운서는 뭐 굳이 한번 해보자면 우리 셋 중에 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 벌써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때까지 오늘 네. 오늘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네. 이때까지의 오늘, 이미지로 오늘 한주 나오시니까 굉장히 바쁘시네요.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코너가 전화번호 알아봐치는 게임이거든요. 급해. 급해. 예. 짧아도 밀당해야 돼 밀당. 예. 아 여기 그래도 10분 하나. 뒤에는 연락처 교환 순서가 있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요? 뭐 얘기하셨어요? 기대하고 있어. 아 이게 질문을 아 이상형. 예예. 예, 예. 그건 뭐. 예, 그건 뭐 좀 이따가 저희가 찾지 않아도록 하죠. 저희 답지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랬나요 오늘? 그럼요. 진짜 저 답지 않습니다. 있긴 있나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직 농담이에요. 아직 설레입니다. 네. 우리 아직 결정 짓지 맙시다. 네. 다들 정확... 꿈을 안고 그냥 살고 있읍시다. 대답을 빨리 나오면은 나겠거니 하면서 어. 예. 서로 마음만 확인해야지. 예, 입으로 들으면은 되게 안 설린단 말이지. 예. 그래요, 그래요. 아,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상형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것은요. 50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문자죠. 샵 8000번이고요. 미니와 스마트폰 그리고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 아나운서가 듣고 싶은 노래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예. 그 옹꾸라는 보니까 신나는 노래 위주로 틀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잘 안 들어서 우리가 너무 편파적이었죠. 네. 노래 틀었고 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좋습니다. 가도 될까요? 네. 어떤 거요? 이문세의 옛사랑. 좋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왜? 나 오늘 계속 옛사랑 흥얼거리면서 다녔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 흥얼만 돼야 돼. 있어, 맞아. 와, 이렇게 통한다. 깜짝 오늘 마침 또 그거 들으려고 했잖아요. 네. 예. 이미 선곡이 돼 있죠? 네. 네. 이문세 씨의 옛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문지혜 씨 신청곡이었죠? 예. 이문세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한 번 더 들으면 안 돼요? 아, 한 번 더 들을까요? 아, 더 듣고 싶어요. 아, 시간이 근데 여의치가 않아서 문지혜 아나운서랑 얘기를 많이 나눠야죠. 맞아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으로 보내주신 ONG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가좌동에서 김지훈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삐지가 없군요. 이 틀어볼까요? 아, 틀어! 왜 틀어! 이러면 지금까지! 빨리 틀어요, 빨리 뭐라도! 네, 김지훈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면 됐나요? 잘 어울리시네요. 네. 제 이상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술 모임이 있을 때, 제발, 그냥 좀 먼저 잠들어주는 여자입니다. 아니, 왜? 그래, 재밌게 놀아. 그럼 나 먼저 잘게. 이래놓고. 시간마다. 아직 밖이야? 아이고. 집에 안 가? 나 잠이 안 와. 언제 들어가? 집에 가면 문자해. 안 피곤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냐고요. 그래 놓고 결국 다음날 저 때문에 잠 못 잤다고 삐져있죠. 솔직히 그럴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정말 창피하고 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남자분이 굉장히 떨리니까 이게 흥겹게 해야 되는데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그리고 그 아직 밖에 집에 안 가 나 잠이 안 와 이 일곱 문장을요 어떻게 그렇게 다 감정이 다르게 뒤지는 예 합의 그냥 읽었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다 들을 느낌이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지. 야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이쁘기도 하고 잘하실까요? 태어나요 타고나요? 타고나야 되는 거야. 아니 그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잘못입니다.
바로 일단 네. 일단 문재인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들어봅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네. 여자들은 꼭 필요한 연락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그죠? 네. 맞아요. 여자분이 잘못했네. 아,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여자가 조금 자제를 하고 네. 연락을 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천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예. 게 예. 남자들이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 연락과 여자들이 자제하면서 한다는 연락의 횟수는 여자 쪽으로 더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예. 맞아요. 예. 근데 특히나 남자들이 이렇게 뭐 회식을 하고 있거나 친구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불편한 거죠. 놀 때도 제대로 못 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닌 그런 그렇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대신에 남자들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잘 놀고 있다. 아니면 어디로 이동 중이다. 아니면 뭐 몇 차, 3차를 뭐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자 정도는 한 번씩 보내주면 그러니까 여자가 연락을 막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하지 않도록 남자가 먼저 네. 한 번씩 보내주면 여자도 고상해지고. 맞아. 관계도 좋아지고. 아우 정말 장동민 씨. 왜요? 다 맞는 소리만 하시네. 아 근데 이제. 원래 다른 게스트가 얘기하면 한 번도 리액션 안 하잖아요. 침지 안 넣잖아요.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저도 뭐? 할 수밖에 없지.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또 남자분이 어떠냐에 대해 본인은 모를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너무 맞아. 연락을 안 하면 여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당히 알콩달콩하게. 네. 그 제 아는 분의 여자친구가 그랬대요. 오늘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근데 좀 놀아도 되겠느냐. 그래 오늘만큼은 그동안 나한테 너무 신경 써줬으니까 오늘만큼은 재밌게 놀아 하고 오늘 너 전화기 꺼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전화기를 꺼놓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전화기를 꺼놨다가 중간에 한번 켜서 문자가 들어와 있나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전화를 켜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편하게 놀게 해서 너무 고맙다. 너 전화기 꺼놔. 그리고 여자친구는 클럽 같대요. 이제 연락 안 오겠지. 아 근데 또 저 아는 분은요. 그 아 한 해 동안 고생했어 이러면서 너 그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집에 있을 테니까 친구들하고 어디든지 여행 갔다 오라고. 오늘은 무조건 괜찮으니까 어디든 갔다 오라고 연락 한 번도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뭘 하려고 그랬을까? 아니 갔다 오라고 진짜 그 여자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오히려 못 가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있었대요. 그분이 유세윤 씨거든. 어머. 네, 뭐라 그랬어? 나 안 듣고 있었어. 안 듣고 있었어. 네 부인 얘기했어. 아, 그래? 굉장히 되게 현명하죠. 되게 현명하죠. 네, 진짜 현명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오히려, 그건 진짜 일석이조인 거죠. 그렇죠. 네. 착한 여자 되고, 그렇죠. 거기다 남자 미안하니까 못 가고. 그럼요. 아,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건데, 이분은 좀 연락이 이렇게 좀,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은 연락을 좀 안 받으면서 편하게 놀고 싶은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놀고 있는데 계속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마음이 일차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두 분, 나머지 그 세 분은 어떠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밖에서 좀 회식하고 놀고 있을 때 막 연락이 오는 게 여자친구가 나를 좀 신경 써주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귀찮고 좀 피곤하고 그러세요? 남자는 좀 사랑에 좀 약았어요. 약아서 내 것이 안 됐을 때는 좀 관심을 받고 싶어요. 못 됐네요, 아주. 그렇죠. 남자는 좀 사랑에 못 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아, 너 그래? 나는 좀 사랑이 못했죠.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이 처음에는 저한테 막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자도 막 많이 왔으면 좋겠고 왜 안 보내?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모닝콜까지도 일부러 의무화 시켜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연락 오고 이런 게 피곤해지고 좀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짜증나고 아주 귀찮고 일주일에 안부 전화 한 통씩만 했으면 좋겠지. 진짜요? 정말. 장동민 씨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오히려 제일 쿨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더 연락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치, 반대예요. 그래서 좀 심한데. 아니 여자가 넘어와도요? 그럼요. 저는 제 그러니까 뭐랄 물건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이제 나와 김미랑 관계가 있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보호 본능이 되게 저기 이거 뭔 소리야? 여러분 제가 한 겁니다. 문제 없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여기는 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큰일 났는데? 아니, 내 얼굴을 쳐다봐. 소리 장난 아니지? 아니, 왜 내 얼굴 쳐다보고 그래요? 왜? 아니,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내 얼굴이 뭐. 나 얼굴 빨개졌어. 이게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캐릭터랑 안 맞는 거죠? 장동민 씨 캐릭터랑. 아니, 그냥 웃겨요. 아, 네. 근데, 그래. 나는 코피스톤인 줄 알았어요. 왜요?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아, 장동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네. 아, 웃기다. 약간 의심이 많은 걸 수도 있고, 뭐 보호 본능이 센 걸 수도 있는데, 네. 여자친구분이 술자리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찾아가요. 그런 거 너무. 그건 좀 약간 너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요. 그게 가끔 있으면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끔 있죠. 가끔 아니요. 가끔 있죠. 가서 또 한 세 시간마다 한 번씩 가끔이죠. 그 회사 위에 상관 멱살 잡거든요. 진짜로 이 시간까지 뭐하냐면 8시에 회식하는데. 아, 정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가서 6시 반에 가서 거기 회장 멱살 잡고. 에이, 모르겠다.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현, 다른 거 하나. 이거, 짧은 거 하나 해주세요, 이상무 씨. 아, 제가 이번에 갈까요? 네. 아, 눈 아파. 네. 네.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네. 이정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 이정아 씨가 남성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첫째. 코길이 5cm. 5cm? Long nose. Long nose. 둘째 키는 176cm. 적당하네요. 아니죠. 남자분이 보낸 건데. 아, 여자가? 예, 네, 여성분의 지금 코길이가 5cm고. 예. 키가 176cm예요. 예. 엄청 큰 건데. 그리고 셋째, 머리카락 길이가 허리까지 이상입니다. 라고 딱 올려주셨어요. 176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아니, 176이면 이거 보내주신 분은 키가 몇일까요? 자기가 키가 큰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키가 작은 남자들이 키 큰 여자. 저도 키 큰 여성분이 좋긴 한데. 그래요? 이렇게 너무 큰 건 좀 그렇고요. 작은, 제가 작으니까 작은 분이랑 같이 네. 좀 어울리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176이면은 진짜 엄청 큰 거죠. 여자 키 176이면은요. 보통 다닐 때 한 190 되는 거예요. 왜냐면 키를 요즘에 어? 그런 거 신으시잖아요. 네. 어? 그런 게 보통 한 16cm 뭐 이러잖아요. 14cm 뭐 이러면. 16cm 짜리 신으면은 192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30cm 짜리 신으면 뭐 다 190 되지 뭐. 아이, 그래도요. 요즘에 유행하는 신발들이니까. 와, 근데 176인데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길어야 돼? 그러네. 그죠? 키 엄청 큰데. 아니야. 허리가 되게 짧아. 허리가 20cm야. 그러면 아니, 웬만하게 스포츠만 해도. 얼마 전에 제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 남성분들의 이상형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네. 긴 생머리에 여자가 1위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긴 생머리. 머리 언제 자르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베기 시작한 거는 단발머리만 뱉던 거. 저는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얼굴 작으셔서 그런가 보다. 제가 좀 키도 작고, 뭐, 전체로 좀 다 작아갖고, 머리가 길면은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잘 안 어울리고, 예. 네. 비율이 네? 좋아서 그런 거예요. 키가 작으시구나. 아, 웃으셔야 되는데. 네? 뭐 아, 진짜 좋은데 비율이 좋다고. 그리고 유세윤 씨 좀 들어요. 얘 안 들어. 마주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우리들이 막 박장대소 하는데 혼자 안 웃고 있을 때 많거든요. 아니, 왜냐면. 못 들은 거야. 저도 너무 듣고 싶은데. 네. 이게 혹시나 다른 데로 흘러갈까봐. 저는 막 이제 대본도 집중하고 있고. 네. 그 두 분의 말씀 듣고 있는데 자꾸 이제 정신 못 찰 때가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계속 단발이셨구나. 예. 네. 그리고 뭐. 이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길만한 상황이 별로 안 염색 못 하나요? 뭐 못 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유세윤 씨 같은 컬러는 좀 힘들죠. 좀 밝은 색은 네. 앞머리 몇 cm까지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죠. 네. 그럼 변발해. 에이, 그런 농담 사망해 주세요. 왜 나 웃긴데? 매니저세요? 예? 네? 매니저요? 예, 오늘 좀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자, 나를 바라게 하는 이성의 매력 포인트에 나만의 독특한 이상형 문재희 씨와 함께 OMG 코너 함께 하고 있는데요. 50만의 추가 비용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와 미니 어플로도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민 씨? 네. 문지혜와 장동민이 부른 러브 레시피. 아니지 않나? 네?
저번에 같이 노래방 가서 부른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 녹음해,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녹음해 왔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죠. 원래는 바비킴과 거미의 노래인데, 네. 어떻게 녹음된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민 문진 씨가 부른 러브 레시피. 좋네요. 아. 잘 부르시는데요? 예. 네. 네. 굉장히 잘 부르시죠. 마치 바비킴 같았어요. 예. 네. 문진 씨 정말 거미 같았어요. 네. 거미 같았어요. 거미 같았어요. 거미 씨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OMG 이상형 사연들이 있는데, 네. 문제 아나운서도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5755님. 네. 당황하면 코 벌름벌름 하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아. 아, 저는 비슷한 건데, 네. 당황한 게 아니라, 그, 되게 재밌는데, 좀, 웃음 참는 분들이 코평수액이 넓어지거든요. 네. 전 그런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되게 웃긴데.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순진해서 네. 순수해가지고 표정을 숨길 수 없는 사람 네. 있잖아요. 네. 뭐 조금 그러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네. 뭐 입 근육이 막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 벌렁벌렁. 장동민 씨 예전에 여기 눈 밑에 막 떨리는 거. 신경성. 눈 밑에가 1초에 한 100타가 눈 밑에가 뚜루뚜루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 이제 풍 오는 거예요. 그게 비타민 맞아요. 부족이래요. 비타민 부족. 네. 잘 비타민 하나 사서 드세요. 영양 부족. 네. 그 유상무 씨 당황하면 킁킁. 그 요즘엔 안 그러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병이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맨날 예, 병을. 완치가 안 돼요. 병에 죽으려고 맨날 이렇게 놀리게 되네요. 9633님께서 크림 할 때 꺽 소리가 아닌 끽 소리가 나는 여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여자는 이런 소리 나나요? 끽 소리 나나요? 꺽 소리 나죠. 그래요? 네. 트름 해요? 에? 해보셨어요, 그런 거? 트름이 맞아요. 트림이 맞아요? 트림이요. 발음도 트림? 예. 트림 하세요? 어? 저 얼마 다 나한테 병 옮으셨다. 트림 하세요? 하세요? 하죠. 어디서 하세요? 예? 무슨 소리 나요? 어디서? 무슨 소리 나요? 산에서예요. 산에서? 산에서? 트림 땅 파고 식사한 다음에 트림 날 것 좀 막 달려가서 땅 파고 꽝! 아까처럼 바람 불면은 소리 나. 계속 산에서. 문제라서 트림을 하는군요. 하는군요, 진짜. 네. 저도 이게 여자가 트림은 좀 의식하고 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재채기 귀엽게 하는 여자가 좋아요. 아~ 재채기를 아취 안 하고 이치 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되게 많던데 이런 분들. 일부러. 네. 일부러 어디? 집에서는 해치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이치 이렇게 하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시원하대요. 독감이야 이러더라고요. 유세윤 씨는 결혼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생리 현상들을 저요. 네. 저는 제가 연애할 때 많이 그랬고요. 네. 혹시 이제 연애할 때는 가끔만 재미 있으려고 많이 그랬는데. 재밌으려고요? 예. 네. 소리가 재밌게 나서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네. 좀 설레임이라는 게 가뜩이나 맨날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까지 아이고. 안 지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인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근데 이 친구는 잘 모르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못하고 해요. 위로 아래로 난리 나요. 진짜. 꺽꺽 빠다닥 빠다닥 아래는 혹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머머 하고 어머머, 의식을 해요. 그래서 좀 귀여울 때가 있는데 위는 한 다음에 그냥 모르고 그냥 계속 밥 먹더라고. 근데 좀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연애와 결혼이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연애하는 것처럼 살기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느끼죠. 전 제 여자친구 방구 소리 딱 한 번 들어봤어요. 한 번밖에 완전 실수로 했어요. 근데 완전 자기가 아니래. 네. 아니래요. 근데 난 맞다고 분명히 너였다고. 근데 얼굴 빨개지면서 아니래요. 네. 근데 방구 소리도 이쁘더라고요. 어떻게 연애할 때 어? 어떻게 소리가 진짜 이랬어요. 페브 정말로 페브 이랬어요. 얼마나 귀여운데. 네. 뭐 부스럽게 얘기 아니고 페브 되게 사랑할 때였나 보다. 페브 페브
우리 집 사람은 바다닥. 바다닥 꼭. 미안해요.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 이거 뭐야? 이거 훌륭한 시간 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저희들은 다 그래요. 따라해요, 후배들 거. 예, 후배들아. 0271님. 저는 이런 분들이 그냥 저도 좋더라고요. 짜장면집에서 여기 다무지 넣어주세요 하는 남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용기가 있어야 돼. 그냥, 아니, 그냥 수도분한 남자. 맞나요? 표현이? 맞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뭐, 까다롭지 않고. 네. 또, 막 예민하지 않고. 그거. 털털하고. 네. 그 예민하지 않은 거. 아나운서가 계시니까 조심하게 되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저번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그, 뭐지? 식당에서. 네. 아, 오뎅집이었나? 어묵. 아, 어묵. 그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아, 이번에 저번 주에 안 나오셨어요? 하면서 먹으시는, 드시는. 그 남자분이 좋다고. 그런 이상이 있었어. 맞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공감이 돼. 무슨 곱창집이나 뭐 이런 데 뭐 먹으러 가갖고. 네. 뭐 여기요 뭐 이렇게 하는 남자분보다는. 네. 뭐 이모 어머니 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정이 가기는 해요. 네. 아, 네. 저희 다 다른데 이상무 씨가 지금 고쳤는데 어리든 젊든 나이가 드셨든 간에 어머니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17 편의점 알바생한테. 분식집 알바생한테. 네, 저보다 한 10살 어린데, 어머니. 근데, 저는 이모님이라고 많이 하고, 장동민 씨는, 여봐. 진짜. 약간 어리면, 하잖아요. 약간 어리면, 야! 여봐! 야! 안 여봐! 한다고요. 일꾼! 일꾼. 좀! 여봐라!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머니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어머니들은 참 좋아하세요. 네. 진짜 어머니들. 아, 어머니 하면 좋아하세요. 여기 네. 798 하나님이요. 저는 특이하게도 편식을 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까다로워 보인달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상무. 전 편식은 안 하죠. 유상무. 조금씩 먹어서 그렇지. 유상무 씨. 안 하시나요? 편식 제가 왜? 못 먹는 건 없어요? 없잖아요. 생강 조금 싫어하고요. 생강 조금 싫어해요, 생강. 생강은 약간 안 좋아해요.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다 잘 먹어요. 진짜요? 순댓국, 네. 선짓국. 그럼요. 그럼 복불복 나가요. 다 잘 드시면. 다 잘 먹어요. 아, 선짓국 먹는 여자는 괜히 매력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네. 소간. 드세요? 그럼요. 생으로 먹죠, 천연비로. 아우, 좋네요. 그럼 저희 자주 가는 데 있는데. 네. 저도 자주 가는 데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 가자. 거기. 그럼 거기 잠깐 예약 좀 하게 광고 잠깐만 드릴게요. 네. 저희 하라면 해야죠. 신년맞이 OMG 스페셜. 군대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오 마이 군대! 네, 문제 아나운서. 네. 오늘 잘못 나오셨습니다. 오 마이 군대. OMG, 오 마이 군대. 그렇게 야. 되네요. 아니, 근데 여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그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다음에 그런 경험들 다들 있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여성분들이라면은 남자친구 군대에 한번 보내보고 아니면 군인이었다거나 그런 적 다 있잖아요. 문제 아나운서도 있었나요? 네, 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불결해요. 뭐 어때요? 불결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연애 경험 없는 사람. 이상한 거지. 오히려 만약에 아, 그래요? 예쁜 외모에 네. 여자친구 없 남자친구 없었다면 네. 그게 이상한 거죠. 네, 알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신년 맞이로 네. 문제 아나운서 함께 OMG 스페셜 오마이 군대를 지금부터 함께 할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문자들 벌써 많이 왔는데 문자들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중에 왠지 여자분이 보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강은영님께서 네. 미니로 제 남친은 군대에서 자다가 새벽 3시에 내무반에서 잠꼬대로 정비대 기상하십쇼! 를 외쳐서 내무반 고참들 다 깨운 적이 있대요. 이런 잠꼬대 이거, 엄청 많이 해요. 기본이죠. 네. 이런 거를 실수. 그럼요. 그럼요. 진짜 자다가 그 제 소리에 제가 깨가지고 그런 적 되게 많아요. 놀라가지고. 뭐라고? 불성 통신보안 뭐 김천함 유성문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군대 제대하고도 그런다면서요? 군대 꿈도 많이 꾸고 엄청 꿔요. 돌아가는 꿈. 제일 네. 많이 꾸는 꿈이 그, 뭐지? 어디죠? 군무청인가? 어디냐? 병무청이요. 뭘 군사를 똑바로 해봤어야지. 군무청? 해군은 뱃놀이 가자. 해군은 군무청인가? 아니야. 어? 저 병무청이요. 저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수영 봐서? 시험이요.